기업 가치 약 30조,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1위 나이키.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마리아 샤라포바. 나이키는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을 위한 특별한 제품을 디자인해왔다. 나이키, 프레스토 등 스포츠 스타들을 위해 특별한 신발을 제작해온 나이키 수석 디자이너 토비 해트필드. 어느 날 그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다. 저는 평생 나이키의 농구화를 신어왔습니다. 곧 대학에 갈 저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제 신발을 신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6살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부모님이 제 신발을 신겨줄 때마다 제 자신이 비참합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농구스타 르브론을 매우 좋아하고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16살 소년 매튜 왈저. 그런데 이건 저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만의 장애인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편지를 읽은 토비는 느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해야만 할 일이다. 토비는 계속해서 매튜와 연락하며 매튜만을 위한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나이키는 매튜만을 위한 특별한 신발의 프로토타입을 선물했다. 솔직히 편지를 보낼 땐 기대도 안 했어요. 처음 박스를 열던 순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매튜와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이 쉽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그동안 나이키는 더 편하고 더 가벼운 신발을 개발해왔다. 그런데 매튜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발을 신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신발끈을 없앴다. 그리고 발을 쉽게 밀어넣을 수 있도록 쉽게 열리는 혁신적인 지퍼를 고안해냈다. 그렇게 3년간의 개발 과정 끝에 마침내 나이키 플라이 이즈 슈즈를 완성할 수 있었다. 토비는 매튜를 직접 초대했다. 완성된 플라이 이즈 슈즈를 처음 본 매튜에겐 물밀듯한 감동이 몰려왔다. 이젠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이 들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에요. 얼마 후 매튜는 그의 영웅인 르브론 제임스까지 만날 수 있었다. 당연히 플라이 이즈 슈즈를 신고. 매튜는 나이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플라이 이즈 슈즈 개발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것.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쉽게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토비와 나이키는 용기를 냈다. 소수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위해 노력했다. 결국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지를 고민해왔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나이키의 슬로건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운동선수라고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동선수라면 과연 우리는 매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신발을 통해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플라이 이즈 슈즈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이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기꺼이 지도밖의 길을 걸은 나이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